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슬입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 위대한 음악가 요한 파헬베를 만나보겠습니다. 파헬베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모은 자료들과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파헬베는 독일 뉘렌베르크 중산층 집안에서 1653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한스 파헬벨이라는 분이었고 와인상을 했습니다. 파헬벨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성 제발두스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였고 성가대 수석 음악가이자 교사인 하인리 슈베모에게 기초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교회 오르간 연주자 게오르그 베크에게 오르간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1600년대에는 종교음악이 주를 이루었고 교회 성당 중심으로 음악이 발전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학문의 열정이 뛰어났으며 다른 학업에도 매우 충실했다고 합니다. 성 로렌조 교회의 부속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1669년에는 알트도르프 대학에 입학하지만 집안 재정 사정이 안 좋아져서 1년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던 파헬벨은 레겐스부르크 김나지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교수들이 감동을 받았고 학교 밖에서 음악 공부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합니다. 이 시기에 카스터 프렌트에게 음악을 배우게 되는데,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와 카톨릭 성당 음악도 배우게 됩니다. 파헬벨은 훗날 1673년에 빈의 성 슈테판 성당 오르간 연주자로서 공식적인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77년에는 아이젠하워 궁전에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에 파헬벨은 바흐 가문과 인연이 있었고 바흐의 형이었던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에게 오르간을 가르치게 됩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는 동생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게 오르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 파헬벨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바흐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결혼했지만 부인이 흑사병으로 돌아가시고 훗날 재혼하여 자녀 7을 두게 됩니다. 1678년에 에르프루트 프리드리히 교회에서 1690년까지 12년 동안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합니다. 1690년에는 슈투트가르트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1692년에는 고타의 오르가니스트로, 1695년에 고향 뉘렌베르크에 돌아와 성 제발두스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슈투트가르트 등지에서 파헬벨을 초빙하지만 파헬벨은 뉘렌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고향 뉘렌베르크에서 살다가 1706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파헬벨의 음악 중 많이 알려진 캐논은 1680년경에 작곡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지 200년 후 1919년 구스타프 베크만에 의해서 악보가 출판되었고 1980년 영화 보통 사람들의 배경음악이 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오늘은 파헬벨의 대표음악 캐논 혹은 카논이라 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감상해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